대체 영의정은 무슨 꿍꿍이로 그런 개벽대 같은 놈들을 들여놨답니까? 영의정이 아니지요. 예? 오늘 주상의 언행을 보고도 모르시겠습니까? 주상이 왕노릇을 하겠다는 거지요. 설마 그럴 리가요? 아닙니다. 이제 때가 됐지요. 주상이 보위에 오른 지 벌써 10년입니다. 왜 진짜 왕노릇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? 누가 좋겠습니까? 임금 없이 무슨 말씀입니까? 누굴 새 임금으로 앉히면 좋겠느냐는 말입니다. 말을 안 들으면 갈아치워야죠. 심정대감! 제가 희민마 말을 깜빡했습니다. 조광조가 주상을 흔들지 못하도록 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. 그까지 심칠레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저 주상께 잘 보이기에 설치하게다 금세 꼬랑지를 내리고 우리한테 살살살 꼬랑지를 흔들며 기어들어올 게 뻔하지 않습니까? 하기사 그렇지요. 오늘 명월관에 기가 막힌 아이가 새로 들어왔다는데 오늘 거기 나가 보시지요. 오, 그럽시다. 하지에 웬 경연이랍니까? 그러게나 말입니다. 대감! 큰일 났습니다. 어찌? 희빈마마나 금원군께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이요? 그게 아니라 오늘 경연을 강하는 자가 조광조라 합니다. 뭐라고요? 조광조요!